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사 과정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강의 주제는 인성상담의 개념과 방법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먼저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의 강의는 인성상담에 관한 것입니다. 인성상담의 정의, 인성상담이란 무엇인가? 또 상담을 하는 목적과 유형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상담의 목적은 무엇이고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상담의 기본 원리, 상담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와 상담의 대표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 강의를 다 듣고 학습을 한 다음에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란 무엇인가? 상담이란 활동이죠. 어떤 활동인가를 정의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상담은 왜 하는가? 상담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담의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형이 무엇이고 각 유형별 특징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상담을 이끌어 나가는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면 상담의 단계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상담은 대면 상담입니다. 대면, 얼굴을 맞대고 하는 상담이죠. 상담자가 내담자와 얼굴을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상담이 대면 상담인데, 이 대면 상담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단계가 무엇인가? 그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이 등장하고부터는 사이버 상담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물론 사이버 상담 이전에도 전화 상담이랄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대대적인 그런 상담의 새로운 방법이 등장을 해서 이게 사이버 상담이고, 이 사이버 상담은 대면 상담과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열거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상담의 그런 방법, 대면 상담과는 다른 몇 가지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의 정의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이란 무엇이냐? 상담이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온 사람, 이걸 내담자라고 합니다. 상담을 받고 싶어서 온 사람. 상담을 받고 싶어서 온 사람은 무엇인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죠? 누구로부터? 이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로부터. 그래서 내담자는 상담자로부터 그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그런 상담자가 도움을 줄 거라는 기대하에 서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전인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학습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전인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도움을 받고자 온 내담자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대면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활동, 이것을 상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 상담은 몇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상담의 유형의 구분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담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위기상담이고요. 위기상담, 무엇이 위기라는 게 포함하는 그런 게 무엇인가를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달상담, 세 번째는 촉진상담,
네 번째는 예방상담. 이렇게 네 가지로 상담의 목적에 따라서 상담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담의 목적은 어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것.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자살을 지금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자살 미수자다. 또는 약물을 복용한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매우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고 또 실연을 했거나 또 실직을 했거나 배신을 당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아주 상당히 위험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심지어는 자살기도 같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종의 위기죠.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상담을 위기 상담이라 합니다. 즉, 상담자가 파멸 상태의 내담자에게 행하는 상담. 이건 지금 파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격려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좀 뭘 개입을 해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은 자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약물 그런 중독을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위탁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는. 그 다음에 발달 상담은 우리가 지금 인성 상담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성의 발달에 관해서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진 행담이죠. 위기 상담은 그때 그 문제를 즉시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은 발달 상담은 뭐 당시 상담을 당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을 이끌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한다거나 자아정체감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 이것은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가치를 명료화해주고 의사결정을 좀 검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그런 상담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인성을 갖도록 그렇게 자문을 해주는 그런 상담이 발달 상담입니다. 촉진 상담은 어떤 당면 과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어떤 건 좀 장기적이 되겠지만 대개는 단기적인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진로 문제를 상의한다거나 직업을 찾는다거나 바른 직업을 찾는다거나 그 다음에 결혼 문제, 배우자를 찾는다거나 하는 이런 상담, 결혼 상담소가 요즘 많이 있죠. 결혼 상담, 진로 상담, 이것도 요즘 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거, 이것도 촉진 상담의 하나고요. 그러면 그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그런 상담 내용과 감정에 대해서 저희가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담자의 그런 현재의 그런 마음의 상태랄지 생각이랄지 하는 것을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제공을 해주는 그 처방을 해주는 그런 것이 촉진 상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방 상담. 예방이라는 건 미리 막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는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담도 일종의 학습과정,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성교육 같은 것을 시켜서 젊은이들이 또는 학생들이 그 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랄지 그 다음에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학생들이 좀 정체성을 가지고 자아인식을 갖도 하도록 하는 거랄지 그 다음에 진로인식 이 직업 세계에 대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진로를 택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게 한달지 이런 것은 상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이런 걸 전문적으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요. 약물을 치료를 돈 약물 복용한 사람들을 갖다가 치료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의뢰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이때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다음에 상담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상담자가 상담을 해야 되고 내담자가 상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개별화의 원리인데 내담자는 예를 들어서 같은 학급에 있더라도 한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진로지도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하나하나가 다 고유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집단적으로 어떤 경우는 집단 상담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집단 상담도. 그러나 개인 상담을 할 때 그 내담자의 개인차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내담자한테 적합한 그런 방법과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상담의 개별화 원리입니다. 다음에 의도적 감정 표현 원리라는 것은 그 내담자가 어떤 것은 긍정적인가 어떤 것은 부정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상담자가 듣기에 거북한 것도 있고 아니다 하는 것도 있을 거지만은 자고간 긍정적인 건 부정적인 건 모든 감정 표현을 전부 다 허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담자가 상담자를 믿지 못하거나 아직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서 얘기하지 않은, 발표하지 않은, 제시하지 않은 그런 것까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감정 표현이 허용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통제된 정서에 관여라는 것은 내담자가 상담자하고 이제 오래 상담을 해서 친숙해지고 모든 걸 알게 되면은 거리낌 없이 다 모든 걸 얘기하겠지만은 처음에 오면은 상당히 낯설고 그 다음에 상담자에 대한 그런 완전한 신뢰가 구축이 안 되겠죠? 그러면 말을 하더라도 그 통제를 해서 자기가 어떤 걸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숨기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야 되는 게 그런 상담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잘 유도하게 하려면은 그 내담자가 어떤 감정 표현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맞장구를 쳐준댈지, 그걸 종합해준댈지, 아, 그럴 거라고 또는 내담자를 응시한달지 해가지고 이런 통제된 정서에 관여를 해야 모든 상담에 필요한 정보들이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기본 원리고요. 그 다음에 수용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는 긍정적인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내용은 누구를 증오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누구를 애모한다거나 사모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런 모든 감정을 아까 다 표현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표현하면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내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걸 다 수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거부하거나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왜 그런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그 내담자가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에 대해서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우선 내담자가 쏟아놓는 또는 내담자가 표현하는 모든 그런 정서나 감정 같은 것을 전부 다 수용을 해야 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비심판적인 태도의 원리라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뭘 듣다가 내담자가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 뭐 이렇게 같이 판단해서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나중에 상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상담자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쁘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심판적인 태도의 원리입니다. 이어서 자기결정의 원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상담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담자 역할이라는 것은 심판자가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같이 결정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내담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도 주고, 자기 경험도 주고, 그 다음에 학술적인 그런 이론적인 배경 또는 이론을 제공해 주는 그런 것도 보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그런 정신과 의사랄지 또는 다른 전문적인 그런 상담소랄지 그런 걸 안내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담자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담의 기본 원리, 자기 결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비밀 보장은 이건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상담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특히 상담이라는 것은 대인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기 부부간의 문제, 또는 아들과 아버지의 문제, 직장 상사와 또는 하부 직원과의 문제, 또는 주변 사람과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대인 관계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내담자가 그 발표하는 또는 상담자한테 제공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개인적인 정보가 있고 또는 사생활 보호의 문제가 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자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내담자로부터 수집한 그런 정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수집한 정보들은 그 상담을 하는 데만 써야지 다른 데 사용하거나 또는 특히 이것이 외부에 노출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상담자로서는 절대 지켜야 될 일이죠. 이것을 상담의 비밀 보장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면 상담의 단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은 대면 상담이었죠. 대면 상담을 할 때는 상담의 그런 아까 개별화 원리 얘기했지만은 그 상담의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른 그런 단계가 적용이 되지만은 공통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개별화하더라도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개별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상담 장면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이 시작이 되도록,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기의 고민을 풀어놓기 전에 하는 그런 장면 구성인데요. 이것은 이제 상담자가 상담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것은, 상담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성을 이용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다. 내가 무엇을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내가 도움을 준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계나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제공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상담의 본질, 제한 조건, 목적, 규정과 한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내담자가 아, 상담이라는 건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상담자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상담에 임하는 자세는 어떻게 되겠구나 하고, 상담이 잘 시작이 되도록 이런 장면을 구성하는 것을 구조화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제일 처음 단계고요. 예를 들어서 교재에 이런 게 나와 있죠. 지금부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다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은 일부만 여기서 설명되는 것에 나머지 것들은 교재를 봐가면서 그 단계단계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와서 우리 담임선생님 김선생님이 선생님한테 가보라고 그래서 왔는데요. 아까 상담을 받아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래 그 상담을 하는 그 상담 선생님은 아 그래 이 상담은 뭐 아까 구조화 장면에서 한 것처럼 조금 설명도 하고 이건 비밀도 다 보장이 되는 것이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좋아, 그래 뭔 얘기를 할까 해보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학생이 막상 글쎄 나 별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고 할 말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상담이 구조화가 안 되는 거죠. 장면이 구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상담사는 이렇게 이제 말을 꺼냄으로써 상담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김 선생님이 너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왜 보냈을까? 그 보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아,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차곡차곡 내담자의 그런 상담이 필요한 사항들을 갖다 설명하겠죠. 이것이 이제 구조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수용의 단계는 이건 이제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상담자는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말로 간단하게 응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내담자가 지금 상담자한테 처음 와서 지금 어색하고 아직 랍보가 형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니까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용하는 것이 우선 모든 것이 다 노출이 된 상태에서 다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네가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듣고 관심 있게 있고 이렇게 듣고 있다고 보여주는 방법 이것을 수용의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표는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초점에 집중하고 또 그 사람들의 표정을 잘 보고 또는 뭐 제스처를 봐가면서 그걸 뭐 따라서 한다거나 그 말하는 사람이 상담자한테 상담자가 말하는 사람의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수용한다고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그런 이제 상담이 시작이 되면 첫 단계가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때 내담자가 한 말에 대해서 상담자가 아까도 원리에도 있었죠. 같이 판단이나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그랬어? 그건 뭐 적절하지 않은 일이네. 나 같으면 그렇게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아, 그랬어? 긍정적인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는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이든 모든 것을 전부 다 우선 수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계가 이 단계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이제 내담자가 뭔 말을 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태도를 상담자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내담자한테 상담자가 내가 그걸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이해를 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상담자가 어떤 새로운 말로 부연을 해준다 할지어는 그런 것들 이것은 내담자가 지금 한 얘기의 수준에서 해야지 더 많은 더 깊게 내려가거나 더 해석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말로 그걸 반영해 줄 때 반영의 시기가 적절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발언의 핵심 정서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고 잘 요약된 그런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내담자가 와서 나는 의사가 내 부모는 나를 의사가 되라고 자꾸 하는데 사실은 저는 교사 애들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교사가 되고 싶어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교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얘기를 잘 듣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잘 알아들었다 이해를 했다 하는 것을 그럼 너는 의대 가고 이 부모님은 의대를 가라고 하는데 너는 사대를 가 사대나 교대를 가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아 그래 맞아요 내 부모님은 자꾸 나를 가기 싫은 그런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를 가라고 그러고 내가 가고 싶은 교대나 사대는 못 가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 내담자의 말한 것을 상담자가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인식을 내담자에게 심어줄 수가 있겠죠. 이어서 명료화인데 상담자가 내담자가 얘기한 그런 사항을 갖다가 어떤 것은 좀 모호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모호한 것도 있고 또는 어떤 것은 더 보충해서 알아야 될 것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몇 가지 기법을 통해서 그 상담하고 하는 상담을 받는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명료화라고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연하거나 막연한 정서, 사고, 행동 등을 분명히 정리를 해야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자기가 처방을 해주거나 제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명하게 하는 것인데요. 제게 교재에 있는 걸 예를 들면은, 나는 이제 자꾸 사슴 사냥을 하는 그런 꿈을 꾸는데, 내가 잘못해서 화살을 쐈는데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이야. 아버지가 죽어서, 아이고, 왜 이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내가 디 헌터라는 그 영화를 봐서 그러는지 맞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해왔다면 내담자가 말했다면은 상담자는 이 학생이 어떤 자기 부모의 그 죽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 부모가 그래서 네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어떤 네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런 면도 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담 내용이 좀 명료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명료화를 시키는 기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인도한다는 것은 자기가 내담자가 지금 표현이나 하는 것을 좀 더 말해봐 이렇게 한댈지 그 다음에 화제 전환은 지금까지 좀 얘기하는 것이 자꾸 옆으로 빗나가거나 하면은 우리가 뭔 얘기를 했지? 그래 이런 얘기를 했지 하고 다시 되돌린다거나 하는 그런 기법을 인도의 기법이라고 그러고 내면화 기법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도록 조금 전에 예를 드는 것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나는 지금 네 문제는 죄책감이다 하는 그 문제를 인식하도록 해주는 것을 내면화 기법이라고 그러고요. 재진술은 내담자가 어떤 메시지를 주면 그것을 다시 요약하거나 또는 다른 말로 요약하거나 또는 그것을 갖다가 명료하게 해가지고 제공해 주는 것이고 되받아주기 기법이라는 것은 지금 말을 했는데 그 말한 것의 그 이면에는 뭐 네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런 기술을 되받아주기 기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환원 말바꾸기 기술은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용을 자기가 네가 내담자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은 이것은 이걸 의미하지 이건 저건 저걸 의미하지 그래서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명료화시키는 것을 환원 기법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그런 소위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좀 원활히 되고 그 의사소통의 내용들이 명료화됐으면, 명확해졌으면은 그 다음에 일부 내담자가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말을 안 해. 상담자한테 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 속에 부끄럽거나 또는 문제가 있어서 숨기는 거. 이걸 의식적으로 숨기건 또는 무의식적으로 숨기건 그렇게 하면은 상담자는 그것을 파악해서 그 내담자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이것을 직면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내담자가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어떤 직면이 있는데, 또 이것을 왜, 혹시 이런 것이 있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집어줘가지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건 때를 잘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건 서로 네가 그런 말을 해도 내가 완전히 비밀도 보장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좋은 제언을 해줄 것이고 하는 그런 상호 신뢰의 맥락에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직면 맞닥뜨림 깨닫지 못한 걸 자기가 파헤친다고 그래서 너 왜 이런 건 얘기를 안 해?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 어떻게 내가 널 도와줘? 이런 식으로 좌절이나 분노를 표시하는 그런 수단은 안 되고 자기가 의도적이건 또는 무의식적이건
숨기거나 또는 말하기 싫거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단계들, 이것을 직면의 단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상담을 하는데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버지를 아주 뭐 존경해요.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 그 얘기를 할 때 막 주먹을 꽉 준다고 그러면은 그 상담자는 아, 너 아버지를 상당히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상담자가, 내담자가 자기가 아버지가 두렵다고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기가 싫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데는 깨닫지 못하는 건데, 자기가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그 움켜쥔 손이 내 아버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구나 하면은, 그게 이제 어떤 건 합의할 수도 있고 합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내담자가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걸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직면 단계, 맞닥뜨림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해석하는 것은, 해석은 그렇죠. 해석하는 것은 A라는 걸로 하면 A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것은 내담자가 말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해서 말하는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얘기를 어떤 때는 몰라서도 않고 어떤 때는 알아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말을 않지만은 그걸 추론해 가지고 말하는 기법인데, 이건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그의 생활 경험과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친구들은 전부 다 나를 뭐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떤 내담자가 얘기한다고 그러면 친구들이 너를 싫어해? 그래, 그 친구들이 너를 싫어하는 걸 어떻게 알지? 뭐 제 느낌이 그래요. 그래?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너 혼자 짐작이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 친구를 싫어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뭘로? 그것은 네 짐작이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해석이고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관계 즉시성이라는 것은 대면 관계, 대인 관계의 문제들, 특히 이런 상담을 받는 것들은 대인 관계와 그런 물련 문제된 거라고 그랬죠. 교사와 학생 사이,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동료 사이, 이렇게 대인 관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것이 옛날에 이루어졌던 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도록, 그래야 상담이 잘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개방의 원리라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자기의 정보를 내담자한테 나누는 걸. 예를 들어서 난 좀 따돌림 때문에, 왕따 때문에 상당히 괴로움이 많아요 하고 이렇게 내담자가 선다고 그러면, 그래, 나도 중학교 다닐 때 그 왕따 때문에, 따돌림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받았어, 괴로움을 많이 받았어. 이렇게 자기 개방을 해주면은 그 상담의 그런 분위기라는 게, 또 상담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해석을 할 때 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일종의 해석입니다. 문제 사태를 위해서 정확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 와서 요즘 저는 아주 큰 고민이 있어요. 왜? 머리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왜 머리가 왜 바보가 됐을까? 그랬더니 저는 요즘 자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를 위해서 머리가 바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 자유를 하는 것하고 머리가 나빠지는 거는 상관이 없다. 이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건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유를 하면은 좀 몸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네가 지금 멍해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머리가 나빠지는 건 아니다 하는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이것도 이제 좋은 해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 전달법이라는 것은, 나는 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을 나 전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책에 그런 게 얘기가 나와 있죠. 어떤 애가 지금 수업 시간에 자꾸 쪽지 돌리기를 하고 킬킬거리고 오면은 야, 너 누구누구야 하고 주의를 기울이니까 내가 뭘 어때서요? 그러면 이제 나 전달법으로 나는 네가 그렇게 수업에 집중을 않고 하면은 네가 나중에 성적이 떨어질까 봐서 나는 네가 성적이 떨어질까 봐서 걱정을 한다. 이렇게 너의 행동에 대해서 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그걸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고요. 적극적 경청은 내담자가 얘기하는 건 뭐 말 그대로 적극적인 경청인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경청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언어 해석법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가 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가리켜서 표현하면은 해석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각을 자주 하는 애가 있으면은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너 왜 맨날 이렇게 지각을 해? 너 얼마나 게을러? 뭐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걔가 하는 게 뭐예요? 지각하는 거죠. 아, 너 지각이 잦구나. 이것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 지각이 잦구나. 거기다가 지각이 잦으니까 나쁜 놈이다, 게으른 놈이다 할 것이 아니고 그냥 명확하게 너 지각이 잦구나 하면은 그거에 대한 명료한 그런 해석을 하고 그것을 내담자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해석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행동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담자가 얘기하는 그런 사고나 가정의 타당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평가 기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담자가 와서 아, 나 뭐 살기 싫어요. 왜? 요즘 뭐 대체 모든 친구들이 나를 다 따돌리고 나하고 상대도 안 하려고 나만 외로워서 나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래? 그걸 정말 그런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나하고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해보자. 내일부터 네가 네 친구 다섯 명한테 말을 걸어서 걔들이 너를 상대해 주는지 안 상대해 주는지를 갖다 다섯 명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 얘기를 하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그 평가 기법을 제공하는 그런 상담. 이걸 통해서 이제 명료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상담이라는 것은 사이버 요즘 뭐 사이버 대학도 있고 사이버 월드도 있고 인터넷이 등장된 후에 인터넷이 소위 가상 공간이라고 그러죠. 가상 공간. 새로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와는 다른 그런 사이버 세계가 형성이 됐는데 그 사이버 세계의 제일 이제 특징적인 것이 뭐 전자우편이죠. 전자우편으로 모든 의견을 주고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이버 상담 하기 전에 사실은 뭔 상담도 있었냐면은 대면 상담이 아니라 비대면 상담으로 전화 같은 걸 통해서 상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화 같은 걸 통해서. 이것은 장소가 달라도 그 다음에 동시성이죠. 같은 시간에 한 시간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같이 상의를 하는 그런 동시적인 실시간 상담이라고 합니다. 실시간 상담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메일 말고도 전자 게시판 또 원격 회의 같은 것을 원격 화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원격 화상 같은 것은 이런 도구를 위해서 IT 도구를 이용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만 떨어져 있는 것이지 대면과 다를 게 없죠. 대면과 다를 것이 없는데 이제 전자우편 같은 걸 하면은 시간 제약과 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또 더구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메일이라는 것은 요즘 SNS 같은 것도 그거죠. SNS 같은 것도 익명성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 누가 그 말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악플을 달고 그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그런 사이버 월드의 하나의 문제점이고 단점일 수 있는데요.
이런 사이버 상담으로는 시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사한테 어떤 상담을 내용을 보내면은 상담사는 나중에 또 자기 시간 있을 때 그걸 읽어보고 다시 거기 답변을 주고 그 답변에 대해서 대담자는 또 다시 그 상담자의 의견을 듣고 또 무엇을 추가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공간적인 제약이 공간적인 제약이 극복이 되죠. 예를 들어서 상담실에서 만나서 대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또는 자기 회사에서 아무데나 인터넷 컴퓨터만 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이 아주 무너져 버리고 주로 이제 문자로 하게 되죠. 문자 아니고 이제 뭐도 보내 이모티콘도 보내고 그 다음에 그림도 보내고 이렇게 첨부 파일도 보내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개 문자로 트위터랄지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랄지 또는 이메일이랄지 이렇게 문자로 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특징이 사이버 상담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상담을 할 때 그런 방법은 사실은 대면 상담에 쓰는 그 대부분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지만은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선 상담 내용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상담 내용은 우선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트위터를 보낸다거나 이메일을 보내겠죠. 저는 누구누구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그 상담자는 아 반갑습니다. 라포를 형성한다는 건 아까 그 장면을 구성하는 거 있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내담자의 말을 열심히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는 그런 인사를 통해서 반갑습니다. 인사를 통해서 그런 상담의 분위기를 라포라고 합니다. 상담의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문제를 명료화해야 됩니다. 상담 문제를 이건 이제 한 번에 뭘 물어가지고 단답식으로 뭘 답하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상담은 주고받고 여러 차례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상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내담자가 얘기하는 것은 내담자는 A라고 얘기했는데 상담자는 B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감은 아까 내담자가 얘기하는 그 정서에 대해서 상담자가 아 그렇겠네요. 아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 이런 뜻이었군요. 해가지고 공감의 의지를 표현해 주면은 이제 상담이 더 진행이 잘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내담자하고 상담자하고 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상담의 목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그 목표, 이 상담을 통해서 뭘 하겠는가, 뭘 어떤 일을 하겠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직장에 대한 그런 정보를 주겠습니다랄지, 내가 좋은 배필을 구해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의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뭘 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그럼 이제 그 상담 목표에 따라서 상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럴 때는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 정보, 전문성 이걸 내담자의 문제를 푸는 데 적합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그걸 충분히 제공을 해주는 것이 이제 상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결했다고 했는데 이제 추가적인 정보 탐색이 필요하다거나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인터넷에 가서 무엇을 찾아보면은 인터넷 가서 그 약물의 위험성이 무엇인가 하는 걸 찾아보면은 그 사이트는 뭐가 있는데 또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뭐로 검색을 묶게 나오는데 그런 걸 해보도록 해서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담한 걸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우리가 상담한 게 무엇이었고 내가 얘기해 준 건 뭐고 당신이 얘기한 건 뭐고 해서 이제 종합해서 정리해 가지고 자기의 최종 의견을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 주면은 이제 일단은 상담이 끝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상담을 하게 돼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지? 이제 내담자는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담자가 내담자로부터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게 되겠죠. 그렇게 해야 상담이라는 것은 주로 이렇게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한 그런 신뢰랄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진실로 진정성을 가지고 도와준다랄지는 그런 게 없으면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끝 인사도 잘하고 첫 인사도 잘하고 해야 되는 게 상담, 사이버 상담의 특히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이버 상담은 얼굴을 맛보지 않기 때문에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로 인사를 시작할 때 끝날 때 말을 인사를 잘 함으로써 이런 사이버 상담에서 대면 상담이 가지는 그런 부족한 점을 갖다가 보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 효과를 제고하는 그런 방법이나 기법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법이나 기법을 얘기할 때 책에 보면 상담의 전기, 중기, 말기는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마감하고 뭐 그런 게 있지만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 상담 과정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 과제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인사해야 되겠죠. 인사. 상담에서 왜 인사를 해야 되냐면은 우선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올 때 그런 경계하고 긴장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담자가 마음 편하게 내담자가 얘기할 수 있도록 또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는 어떤 경우에는 자기 문제를 분명히 알아서 그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를 잘 모를 수도 있고 문제를 숨길 수도 있고 또는 문제를 꺼릴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담의 목적이랄지 내용이랄지 감정 표현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도록 이걸 촉진해야 되는 것, 촉진하는 것이 상담의 그런 효과를 제고하는 기법 중에 하나고요. 그런 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담자의 표현을 촉진하는 건 주의 집중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를 응시를 한다거나 그 자세나 표정에 대해서 표정으로 관심 있으면 표시한다. 아 그래? 이렇게 맞장구를 쳐준다든지 상담자의 내담자의 그런 눈을 갖다가 마주치고 있댈지 또는 얼굴로 알겠어 하는 그런 표정을 진댈지 이렇게 주의 집중을 하고 경청 잘 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담자가 얘기할 때는 언어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은 비언어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얼굴을 찡그린다거나 아까 손에다 힘을 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내담자가 이제 자기의 경험과 그 행동을 얘기를 하면은 그 상담자는 이걸 잘 듣고 그 내담자가 얘기하는 경험과 행동의 그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감정과 정서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탐색이라는 것은 내담자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는지 애매하다. 그 다음에 내담자가 뭔가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고 싶지 않거나 또는 그걸 얘기해야 될 텐데 생각을 못하고 있거나 이런 걸 있으면 그걸 갖다가 탐색을 해서 그 내담자의 표현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촉진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 증상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얼마나 심각한가랄지, 왜 그런 문제가 생겼어? 그런 문제가 왜 생기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해? 그래? 그럼 가족 관계는 어때? 저희가 지금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다고 그러면은 다른 가족 관계, 아버지하고 다른 사람 또는 어머니하고 나의 이런 다른 가족 관계는 어떤가 하는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의 그런 더 많은 것을 파악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나 타인에 대한 관점 또 현재와 과거의 학교 생활 또는 직장 생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또 상담 경험
그 다음에 내담자의 장점이 뭐고 약점이 뭐라고 생각해? 뭐 이런 탐색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 가지고 내담자의 표현을 촉진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언제든지 상담자는 공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아, 그걸 거부하거나 거부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죠. 공감적으로 다 아, 그래 이해를 한다. 아,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다 공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내담자의 표현을 촉진시키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분석과 문제의 개념화라는 것은 이제 내담자가 상담자하고 얘기하면은 그 자료들을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분석해서 내담자의 특성이 뭐고 그 다음에 내담자는 어떤 환경에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그런 환경 요인이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일, 이걸 정보의 분석과 문제의 개념화라고 합니다. 정보의 분석과 개념화를 통해서 상담에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문제를 규정하고 상담의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는데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은 목표와 상담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표와 상담 전략을 수집할 때는 상담자 혼자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하고 상담자하고 합의해서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를 통해서 자 그러면 우선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가 진학할 그런 학과의 그럼 그룹 인문계로 갈지 자연계로 갈지 이런 것을 정해보자. 그러고 좀 더 얘기를 한다면은 구체적인 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좀 더 얘기를 한다면은 그 학과 어느 대학 어느 학과로 갈 것인가까지 얘기하자.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로 내담자하고 상담자가 합의를 해서 이런 목표를 수립하고 이거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합의를 해나간 것인데 그때 이제 합의를 할 때 실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달성 여부를 알 수 있는 거 상담이 끝난 다음에 이게 달성이 됐는지 그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상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고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담 목표를 갖다가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상담의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담 과정의 평가 및 종결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상담이 끝난 다음에 아까 목표를 설정했죠. 그럼 목표를 설정하면은 그 설정되는 목표가 다 달성이 됐는가 얼마나 하는가 평가를 해보면은 그 상담 효과를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상담 이 정도 됐으면은 언제 상담을 종결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앞으로 다시 또는 추가적으로 이런 걸 하자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자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 이것이 상담 과정의 평가 및 종결 방법입니다. 상담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정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실패해온 그 실패와 그 결과라고 그러는데 개인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상담의 과제로 제일 많습니다. 대인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내담자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이 세계관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그것을 이해하면은 상담자나 내담자 모두가 그것을 이해하면은 그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담자는 그 내담자한테 관계를 조정하는 문제를 다루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법들을 갖다 제공하는 것도 이런 상담을 잘 종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성상담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